지난 40일에는 재밌게 보셨나요? WBBA가 주최하는 공식 방송에 불현듯 난입한 세습객기의 블레이더 페노맨 오브 페인. 그는 과거에 라샤드에게 무참히 패배하고 라샤드가 무심코 던진 냉혹한 말에 아주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증오심에 사로잡힌 블레이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라샤드의 모든 것을 빼앗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는 페인. 우선은 동료들부터 무너뜨린 뒤 천천히 라샤드가 괴로워하는 걸 즐길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한편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페인은 갑자기 뜬금없이 벨의 눈앞에 나타났는데요. 자, 다음 42화의 예고인데, 일단 페인이 벨에게 악의를 품고 찾아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둘 다 라샤드를 공통의 적으로 두고 있으니까 뭔가 협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란조와 벨 역시 페인과 먼저 배틀해보고 싶다고 다투는 걸 보면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일단 예고편에서 피닉스와 벨리얼이 배틀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생뚱맞게 란조와 배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하이브리드 스타디움의 리버스 사이드를 한번 테스트하려고 둘이 배틀을 하는 모양인데, 일단 리버스 사이드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먼저 중앙을 차지하고 들어가면 외부에서 쉽게 공격하러 진입할 수 없는 블럭이 생기는 구조로 돼 있고요. 이걸 공략하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벨은 리버스 사이드의 벽 부분을 가속해서 들이받고 뛰어넘어서 공격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화 제목은 Dangerous 백렬 돌파인 것이다